내 인생은 웨이 모양이에요? 아씨 형아 문재인 되었네? 발냄새 나는데요? 발냄새라서? 아니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아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 진짜. 아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막 다들 나를 버려. 미치겠다. 왜 깜짝이야? 아 첫날부터 씨 길을 몰라. 길을 헷갈리고 있어. 제가 연습실을 선생님이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? 응, 선생님이 전화 주시기로 했는데 나 몰라. 나 어떡해. 나 길 못 찾고 지금 5분 지각했어. 난 제이미 포유가 아니지. 최이미 포유야. 항상 지각을 해. 그 셀프 빨래방 이 건물이에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됐나? 됐다. 간단히만 네. 풀고 들어갈게요. 춤춰요? 아 춤을 춰보고 싶으세요? 아니요. 춤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자기.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? 저요? 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. 근데 이거 노래 틀으면 저작권 때문에 안 될 수 없어.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약간 틀어놓고 아차 싶었네요. 그러면 제가 부를까요? 저희 서정이랑 이방도 잠깐 풀고 안 가셔도 되거든요? 네. 자 우선은 저희가 아에이오 할 건데 아 할 때는 표정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할 때는 최대한 오므려서 한 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웃길 수 있거든요. 아니 잠시만요. 여기 선생님 보고 해야 돼요? 아니 저 저 여기 보고 네네네. 아 알겠다. 아. 야 오 할 때는 우. 아 우. 네 맞아요. 이렇게 최대한 우 이렇게 우. 어 좋아요. 아에에이오우 이번에는 치아를 이렇게 동그랗게 다 흘릴 거예요. 좋아요. 누구 꼽주듯이 하면 돼요? 네 맞아요. 아니 지금 유튜브를 하셔서 그런지 되게 입담이 저요? 저 말 안 하면 죽는 병에 걸려요. 죄송해요. 첫 번째 대사입니다. 애짜 시간은 17분이니까 25분까지 들을게요. 네. 전에 만약에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. 속으로 이제 읽어보고 여기가 어디인지, 상대방은 누구인지, 내가 이 상대방과 얼마나 긴밀한 사이인지. 아, 약간 제가 혼자서 상상해보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우와, 너무 재밌는데? 이 대사를 하고 있을까? 요런 건데. 아줌마 얘기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. 근데 이거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나서 네. 연기해야 되는 거죠? 네. 근데 다 이렇게 처음에 해요? 다들 네. 이렇게 하세요? 이거를 제일 그나마 쉬워하세요. 진짜요? 네, 지적 연기를. 아, 약간 한 것 같아요, 지금. 아, 됐나요? 네. 보여주세요. 오글거리셔도 괜찮아요? 네.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한 거 말씀드리면 되죠? 네. 그러니까 아줌마가 네.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네. 그리고 나는 가출 청소년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19살 정도? 근데 얘가 한 16살 때 나쁜 일 하려고 했다가 이 아줌마가 네. 같이 그 밑바닥 환경에서 구출해 온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살고 있는 집 그 골방 안에 같이 살게 해준 거죠, 얘를. 네. 약간 자기 옛날 모습 같아서. 네.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런 존재고 츤데레. 그리고 얘는 막 틱틱대면서 이렇게 좀 아줌마 애증의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자기 챙겨줬긴 한데 막 엄마처럼 보는 거 짜증나고 한심하고 막 이런 거 괜찮나요? 너무 좋아요. 디테일하게 1대기까지 분석하신 분은 정민님 처음. 진짜.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 되게 한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지 상상하지 못했어요.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. 그러니까요. 네. 와 연극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. 팁 좀 주시면 안 돼요? 그럼 우선은 리딩 해볼까요? 아 좋아요. 일단 감정 넣지 말고 건조하게.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아깝잖아요.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넣는다면서 왜 아줌마는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예요? 그러지 마세요. 발냄새 나는데요? 발냄새라서? 감정 넣어서 하실 수 있을까요? 대박이지? 저희가 감정을 섬세하게 들어
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장 큰 감정 먼저 표현을 해봐요. 아니 제가 아는 아줌마는 근데 진짜 웃음이 많아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아깝잖아요. 사람들은 막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넣는다면서 아, 왜 아줌마는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예요? 그러지 마세요. 오 좋아요. 괜찮아요?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힌트가 없어요. 진짜요? 네. 지금은 약간 뭐랄까 대사만 읽은 느낌이에요. 내가 이 상황에 빠져들어서 정말 걱정되기보다는 맞아 나는 걱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읽은 느낌이라서 먼저 상태를 만들어요. 몰입해야 돼요? 네 먼저 내가 이 상황에 있다 걱정되고 아, 이 아줌마 지금 여기서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이러지 말라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걱정된 이 상태 그리고서 첫 대사를 한번 내뱉어 볼까요? 근데 그런 인간 하나 대입해야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제가 아는 아줌마는 진짜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.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막 자신들을 몰아넣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줌마는 본인을 스스로 막 몰아넣고 그래요?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여요? 약간 제 눈동자에 증강현실 넣으면 되는 거죠? 네 맞아요. 발이 안 들어가죠? 아 이게 마음속으로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? 겉으로? 아니 제가 아줌마 아니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아니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. 사람들을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넣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줌마 스스로를 몰아넣는 건데요? 그러지 마세요. 어 좋아요 좋아요? 네 좋아요. 근데 시선이 의자를 아니 아줌마로 설정을 하신 거죠? 네. 그러면은 시선이 사실은 실제 상황 같지가 않아요. 얘는 아줌마야 이렇게 뭔가 사고를 정해놓으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안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꽁트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인물을 설정하고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표범으로 아줌마가 만약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선이 좀 있진 있겠죠? 그럼 아줌마를 보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. 진짜로 자기 자신을 못 깨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몇십 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. 있어요? 네. 아래서 깨어나 볼게요.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?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자신을 몰아넣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줌마는 스스로를 자꾸 몰아넣는 건데요? 그러지 마세요.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좋았어요. 저희가 이제는 완전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잠시만요. 들어오실 때 자 이렇게 하고 라는 설명은 안 할게요. 그리고 정말 그냥 바로 연기 현장에서 레디 액션 하고 바로 연기 들어오는 것처럼 해볼까요? 네 바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눈을 평소에 많이 깜빡이시죠? 저 많이 깜빡여요. 네 근데 이제 그게 연기에서도 묻어나오는 거죠? 어떻게 묻혀? 계속 깜빡이니까 그 감정이 캐치가 잘 안 돼요. 오케이 그러면 액션 하고 해볼게요. 네 제가 아는 아줌마는 이쁘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렇게 술 마시고 나쁜 일 하기엔 아줌마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?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고 자신들 몰아넣는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왜 아줌마는 자꾸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? 그러지 마세요. 와 잘했죠? 다음 대사. 아 이거 고난이도예요 쌤. 아 정말요? 나를 버려요 이게 두 번 나오는 게 네 아, 1분 지났습니다. 이 리딩부터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면 되죠? 네.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.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버려요.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옷 버리듯이 나를 버린다니까? 저는 진짜 잘해주거든요. 아, 진짜 생각하니까 짜증나네. 이제 감정 넣어서? 감정 넣어서? 네.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뭐 이럴 것 같은데? 이건 제임이 아니에요?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아씨 형 문제인데요 쌤? 아니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아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 진짜. 아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버려요. 미치겠다. 근데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.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막 나를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옷 버리듯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잘...
잘해주거든요? 아 진짜 생각하니까 졸라 짜증나네. 근데 팁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쌤 같으면 이거 첫 문단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저 같으면 한탄 할 것 같아요. 아... 내 인생을 한탄.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? 자책 같은 느낌도 자책? 오 하긴 허탈하니까 어이없고.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? 이렇게 할까요? 좋아요. 괜찮았어요? 네. 아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.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들 나를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옷 버리듯이 그냥 막 나를 버린다니까요. 저는 진짜 잘해주거든요? 전 진짜 잘해줘요. 아 근데 진짜 생각하니까 진짜 짜증나네. 응. 좋아요. 근데 이번에도 약간 연기한다고 느껴진 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. 아 그런 전동작들이 너무 진짜 이걸 어떻게 없애지? 그리고 시선이 너무 흔들려요? 너무 흔들려요. 사람이 없어 보이죠 아무도. 네 그래서 사람을 어디다가 고정을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선이 너무 흔들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. 시선 고정.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?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겠어요. 좀 가까워졌다 싶잖아요? 그러면 다들 나를 막 버려요. 재활용 쓰레기통에 헌옷 버리듯이 그냥 막 버려요. 저는 진짜 잘해줘요. 저 진짜 잘해주거든요? 아, 진짜 생각하니까 짜증나네. 와! 진짜 찢었다. 이렇게 약간 담담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 잘하시네. 진짜요? 네. 우와. 그 초반에 했던 것보다 지금 했던 게 제일 진짜 훨씬 나아요? 너무 좋았어요. 진짜로. 자, 다음 대사입니다. 네. 벌써 세 번째네요. 네, 너무 잘하세요. 진짜. 세 번째 문장. 23분이니까. 네. 30분? 네. 해드릴게요. 아, 이거 너무 쉽다. 어, 그래요? 네. 오. 해석이. 전화 자주 오면 자주 와서 귀찮고, 연락 없잖아? 그럼 또 그거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는다? 근데 꼭 쉬고 싶은 날 전화해서 사랑한다는 등, 보고 싶다는 등, 찡얼거리나 그 말이야. 아. 귀찮아. 오래 연애하지 마. 아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친구가 모쏠이에요? 아니요. 연애해봤어요. 네. 그러면은 전화가 안 오면 신경 쓰이고 또 전화가 오면은 귀찮고 또 전화 받으면은 사랑한다는 등 보고 싶다는 등 그런 말을 한다는 거를 이 친구도 아마 알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 정민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전화가 오면 말이야. 전화가 오면은 귀찮아. 그리고 전화를 알려주는 느낌이구나. 네, 어린아이한테 설명해주는 느낌이거든요. 저 이해했어요. 모르겠어. 전화 자주 오면 자주 와서 귀찮거든? 근데 연락 없으면 또 그거 기다리느라 또 스트레스 받아. 꼭 쉬고 싶은 날 전화한다? 그래서 사랑한다는 듯 보고 싶다는 듯 찡얼거리는데 이상해. 귀찮아. 정민님의 스타일대로 처음에 했던 게 되게 색다르고 좋았거든요. 그 아까 그것처럼 이제 그 감정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그냥 알려주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. 아 아니 전화 자주 오면 자주 와서 귀찮거든? 근데 또 안 오잖아? 그럼 진짜 스트레스다? 꼭 쉬고 싶은 날 전화해서 막 사랑한다는데 보고 싶다는데 막 찡얼거리는데 귀찮아. 괜찮아요? 너무 좋았어. 연기 학원 소감. 감자가 너무 반갑나봐요. 이렇게 끝내고 왔는데 굉장히 피곤해요. 기가 빨렸어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수업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 숨어있는 이 열정을 다 꺼내려면 아직 멀었어요. 한 달에 격주로 2주마다 이렇게 2시간씩 수업하기로 했거든요. 두 번째 수업, 세 번째 수업, 네 번째 수업도 남았습니다.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 발연기를 더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요. 어딜 도망가. 아 근데 연기라는 게 진짜 몰입을 해야 너무 재밌더라고요. 연기 한번 해봤다고 지금 약간 꼰대질하는 거 맞거든요.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가 지금 이상민 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런 바이브로 좀 여러분들께 훈수 좀 둘게요. 연기라는 건 말이죠. 몰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첫 번째 과제 있었잖아요. 아줌마는 뭐
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? 막 이런 거. 이게 진짜 은근히 몰입이 됐던 이유가 제가 가원이 키워있고 이혼하고 엄청 방황했던 그 1년 진짜 술에 쩔어 살았을 때 그때 내 자신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니까 와 첫 과제인데 되게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. 근데 그 후에는 좀 뭐 좀 몰입이 안 되긴 했는데 아무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몰입이 있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이러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되게 해소가 되네요. 아무튼 이런 이 정도의 훈수를 좀 더 봤어요. 제 버킷리스트는 연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연기 말고 더 볼 게 많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제 꼴값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미우들 안녕.